오늘의 주제는 뭘까요? 건강미 넘치는 피트니스룩? 네, 피트니스룩은 제 전문 분야잖아요. 요즘에는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게 많은데 제가 적당한 건강미 넘치는 피트니스룩 네, 추천해 드릴게요. 건강미 넘치는 피트니스룩 어떤 게 좋을까요? 일단은 저는 기능성 기능성 위주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색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저희저랑 피트니스룩입니다. 제가 좀 잘 입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기능성이 좋아서 자주 입는 옷인데요. 일단은 처음 바로 제가 픽해버리겠습니다. 너무 전문 분야다 보니 좀 신이 나는데요. 근데 이거 속 색깔 제가 속은 별로 뭐 안 좋아하는데 이거 색깔이 이거랑 밑에는 마인 네, 요 색깔 이거랑 이랑 바로 픽해 버릴 거예요. 쑥이랑 와인입니다. 삑 띠딩 두 번째 룩은 좀 여성스러우면서도 좀 시선 받을 수 있는 요즘에 그렇잖아요. 헬스장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서 주는 옷을 많이 입었다면 뭐 반팔에 그냥 반바지 댕강댕강 이런데 저는 좀 부는 옷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운동할 때 몸을 보면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핏이 돼야지 자기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, 두 번째 룩은 그거에 맞춰서 좀 볼 건데요. 여기 튀어나와 있는 연보라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. 연보라나 핑크나 이런 색을 좀 좋아해서요. 요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요 바로 옆에 있는 저는 저거 연핑크 얘가 좀 좋아요. 옆에 보면 이거 밑에 보이시죠? 이게 X자로 돼서 허리라인도 약간 감싸주거든요. 네, 적당하게 이렇게 가슴라인도 이쁘게 보이고 뒤에는 이렇게 X자로 네, 이거는 흰 바지랑 함께 입으면 이뻐서 여성적인 느낌과 몸매 라인 잘 드러나고 네, 몸의 변화를 바로 알 수 있는 요 핑크로 두 번째 픽하겠습니다. 네, 바지는 얘로 흰색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 통풍이 되는 요 바람 땀 배출이 잘 되는 네, 종아리 쪽 이렇게 돼 있고요. 깔끔한 헬라인 네, 이걸 입어볼게요. 네, 세 번째는 좀 화려한 느낌으로 약간 배가 보이는 네, 저는 좀 복근 운동 좋아하는데 복부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는 약간 탑 쪽에서 하나 골라볼게요. 화려한 느낌 네, 화려한 느낌으로 저 약간 지브라 요 느낌도 좋아하고요. 요 느낌도 좋아하지만 요게 검정도 있고 파랑도 있고요. 요 파랑 느낌 요 느낌도 있는데 오, 저 이거 좋아, 이거. 요 느낌 좋아. 이게 탑인데 너무 짧지 않고 적당한 길이라서 부담되지 않고 복부 쪽이 잘 부각되는 네, 요 느낌으로. 밑에는 뭐 입을까요? 밑에는 여기 블랙이랑 화이트랑 푸른색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 약간 푸른색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 세 번째 픽 네, 요 세 가지 한번 입어볼게요. 짠. 안녕하세요. 네, 건강미 넘치는 피트니스룩인데요. 이번에도 세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 네, 기능성 위주로 했는데요. 저 말은 이거 고추냉이랑 와인이라고